안녕하세요. 논리논술 논리철학 작가 최윤호입니다. 제가 이제 연간 쿼리를 설명할 거고요. 그 연간 쿼리 속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지라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쿼리는 저는 굉장히 심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논술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논술을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반드시 논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자, 저의 수많은 이제 논술 쿼리 또는 논술 퀘스트를 보면 왜 논술이 바로 신이 내린 선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소개한다면 논술이라는 것은 요즘 최근 트렌드가 거의 중상위권 대학들이 내신을 반영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수능 제한 등급도 연대 같은 경우는 없죠. 수능 제한 등급이 없거나 수능 제한 등급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불안한 친구들, 3등급 이하인 친구들, 5등급도 상관없겠죠. 내신 반영 거의 안 하니까. 그럼 굉장히 좋죠. 두 번째는 수능 제한 등급이 굉장히 낮아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 2등급 합이 3개 정도이거나 주인권 대학들은 2등급 두 개만 맞으면 돼요. 그렇다라면 또는 더 중위권인데도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이 9등급이 나와도 예를 든다면 내가 수학이 9등급이야. 수학을 포기해서 수포자야. 내 국어가 3이야? 근데 탐구가 2야. 그러면 경희대 갈수 있죠. 근데 내가가 국영수 중에 영어가 내가 2 정도 할수 있어. 그런데 탐구가 2야. 그럼 외대, 동대 뭐다갈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내신도 우리가 동고농을 가려도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죠. 내신도. 그리고 국영수 같은 수능에서도 최소한 222 나와야 된단 말이죠. 요즘은 이과생들이 치고 들어오면 그것조차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과목 9등급 9등급이고 영어 2등급 탐구만 2등급이고 수학 국어는 9등급이야. 상관없다는 거죠. 내신이 5등급이야. 상관없다는 거죠. 외대도 갈수 있고 동대도 갈수 있고 뭐다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논술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논술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저는 국어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국어는 우리가 16페이지에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논술은 보통 2페이지 많으면 3페이지의 분량, 그리고 이 관련된 문제가 2문제, 많으면 3문제인데 시간은 보통 90분에서 120분입니다. 그런데 요한 과목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내신과 수능으로는 꿈도 못 꾸던 대학을 갈수 있다는 거죠. 문제도 쉽지, 조건도 훨씬 쉽지. 근데 단지 경쟁률이 높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감안해야 되겠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경쟁률이 높아도 거의 90%가 허수라는 거예요. 100대 1이라면 실제로 10대 1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10대 1도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하나 마지막 포인트. 논술을 많은 친구들이 잘못 배우거든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배경 지식, 글쓰기 중심으로 논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쿼리를 듣는 친구들 운이 좋았고요. 이과생들 인문 논술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절대 논술도 인문 논술 사탐 지식 1도 묻지 않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제시문을 근거로 하지 않은 사탐 지식들을 쓰면 감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사탐 지식을 공부하고 있고 배경 지식을 공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를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논술은 정답이 존재하는 명확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정답을 찾아낸, 그 정답을 찾아내서 연결만 하면 되는 짧은 주관식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정답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글읽기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저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글쓰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를 7년 동안 일을 했네요. 논술 10년 동안 일을 했고, 연속해서. 메가에서 22년 동안 강의를 했고,
자, 글을 쓰는 국문학 전공자죠. 그리고 지금 국어도 가르치고 있죠, 2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오든 논술에 어떤 비문학 지문이 나오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근데다가 가장 핵심은 제가 작가라는 거죠. 자, 인문학 작가이면서 논술 강사가 있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찾아봤는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려 9권이나 썼다라는 거죠. 약 3,000페이지 분량의 글을 썼고 인문학 강사도 하고 있고 또그책 중에서 2015년에는 상을 받기도 했고 결정타 논술 교과서 이제 예비 고1들이 보는 논술 교과서에도 이제 제가 집필을 직접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 이 제가 양력을 보여주는 건 야, 정말 저 사람이 믿을 만한가? 라는 걸 보고 신뢰성 믿음이 간다면 그때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인생이 달린 강의들인데 선생님들의 양력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맛보기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은 채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의 이 어떤 1년 컬이나 강의 특징을 보듯이 다른 선생님들 다 보시고 맛보기도 다 들어보시고 꼭 비교해서 보세요. 최인호의 국어와 논술을 수업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캐스트, 제가 올린 수능이나 6급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등등등을 검색해서 보고 오는 것이지 뭐 커뮤니티 또는 친구들 소개한 이런 거 가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가지 않아요. 최인호 수업 듣는 친구들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도 저는 이미 다르다고 봅니다. 최인호를 클릭했다는 건. 이 영상의 소개 영상의 핵심은 어떤 학생이 들으면 좋을까? 최인호 강의의 특징은 뭘까? 그리고 연관 퀄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누가 들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 반드시 서울 중사인권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 아, 난 내신은 안 좋지만, 내신 반영하지 않는 연세대, 수능 반영하지 않는 연세대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반영 안 해요. 그렇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 다음에 내신이 2.0 이하야. 내신이 2점대. 내가 딱 1.578이야. 그러면 1.8 정도면은 서울의 동건홍 정도를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예 못 봐서 3점대야. 사실 3점대도 못한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이라면 여기에 1.8이 동건원 간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여러분이 갈수 있다라는 거죠. 논술로. 친구를 사실 한 방에 역전할 수 있거든요. 나는 내신으로 친구보다 한참 밀리고 친구들은 이제 2점대가 되면은 논술보다는 수시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이미 정해졌잖아요.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이 동건원고 딱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신이 5등급인데 3점 5, 4등급인데 내가 꿈꾸는 대학은 동고농보다 더 위의 대학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친구들처럼 동고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2.0이고 수능 최저 등급 거의 엄청 낮잖아요. 앞에 설명했듯이. 이런 친구들이 서울 중상위권을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논술이 처음이라서 두려운 친구들. 제 강의를 듣는 순간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고 이건 대학 교수도 들어도 되는 강의예요. 통합 논술이 뭔지 논리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면 되고요. 논술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논술 해보려고. 그랬더니 문제 풀 때마다 뭔가 실력이 느는 느낌이 안 들어. 제 강의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다른 학원들 다니다가, 친구가 추천했는데 살짝 인강 들어보니 제가 들었던 학원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몇주 만에 실력이 확 달라집니다. 자, 철저한 논리 수업을 받고 싶은 친구들입니다. 저는 논리 논술이에요. 논리 작가 최인호예요. 암기가 아니라 논리라는 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인문학 작가의 논리 강의. 여러분들 인문학 작가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한두 권 썼다고 해서 작가가 아니고 9권을 썼잖아요. 그리고 상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작가로서의 논리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굉장히 메리트가 될수 있겠죠.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국어나 논술에서 둘 다다 이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식이 만들어지는지 그 형성 원리를 알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어떤 작품이 나와도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받아 적어? 이게 아니거든요. 우린 지식이 없고 자료가 없습니다. 우린 그것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지식은 방해여서. 왜?
대학들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문제에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 강의의 체인업 강의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는 딱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제시문들, 논술의 제시문들이 뭔지 내용을 이미 간파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가와 나를 비교하고 다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그러면 비판하는 말 때문에 나와 다는 서로 대비가 되네. 그런데 봤더니 아예 중심화까지 줬으면 뭐 인간과 사회 관계에서. 근데 인간과 사회 관계를 다를 봤더니 동등하다고 보고 있네. 그러면 다가 동등하다면 나는 비판받아야 되니까 동등하지 않겠죠. 그럼 뭐 인간 중심으로 낫겠죠. 그러면 다시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으니 인간과 사회를 비교하는데 나 제시문이 인간 우위이기 때문에 가는 그러면 동물 우위거나 같겠네라고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의 내용을 전혀 몰라도 이미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간파하는 능력을 키워드릴 거고요. 제시문 유형별로 독해 원리를 익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국어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과학 지문 나오면 어떻게? 예술 지문 나오면 어떻게? 또 국어도 가르치니까 문학 작품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논술을 듣는 친구들이 국어랑 같이 들어본다면 국어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문학 작품 암기 없고 어떤 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기와 선택지 통해서 답을 찾는 원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똑같거든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먼저 봤단 말이죠. 문제를 먼저 보고 가제시문이 비문학 제시문이고 나제시문이 문학 작품이면 가제시문을 먼저 보고 가제시문의 핵심을 토대로 나의 시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문학 작품이 있는데 보기라는 국어에서 보기가 비문학이기 때문에 이거 보기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국어에서도 암기가 없고 우리 논술에서도 지식이나 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나 최인호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유형별 글쓰기라는 건 제가 작가니까 요건 살짝 글쓰기를 알려드립니다. 야, 비교 글쓰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비판 글쓰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대안 제시는 어떻게 쓰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어렵지 않고요.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 조교들이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죠. 여러분들은 첨삭 꼭 받지 않더라도 먼저 써보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답안을 스스로 첨삭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는 국어나 논술에서나 철저히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버리고 철저한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을 가르친다. 잘 보세요. 제가 왜 많은 선생님들이 배경지식, 사탐지식을 가르쳐도 이걸 안 가르칠까요? 전 양심에 은퇴하기 전까지 꼭왜 대학교에서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식을 가르치면 어떡해요? 그럼 애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오히려 대학에서 감점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철저하게 배경지식, 제가 9권의 철학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글한 편이 나오려면 몇천 권을 읽어야 한 편이 나와요. 책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저는 그 지식이 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통합 논술은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 포인트, 이걸 관통하는 논리력이 중요한 것이지 각각의 개별적인 지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해도 떨어져서 논술은 로또인가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이제 연관커리인데요. 연관커리는 크게 없습니다. 제 강의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 때 논술의 기본 논리를 익히는 강의가 와요. 바로 논리 논술이라고. 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기부터는 2025년 기출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쯤 되면은 대학들이 모의 논술을 발표해요. 그럼 모의 논술을 풉니다. 그런 다음에 파이널 때그 대학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스케줄이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딱 보시고, 온라인 친구들 요거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 할때 이제 제가 현장에서는 모든 대학을 다 하거든요. 뭐 연대반, 경희대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모든 대학 문제를 다풀수 있을 때 약간씩 달라 보이는 패턴을 그것까지 풀어낼 수 있을 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학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모든 대학 기출 문제를 다 풀어줘요. 그래서 이때 2025 기출을 풀고 이때 모의논술을 풉니다. 근데 여러분 인강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내가 경희대면 경희대 2025년 기출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 경희대 강의를 보면 이미 2024, 20, 23, 20 이렇게 다 모여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최근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경희대 편의 모의논술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 논술.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재의 특징이 바로 제시문들을 어떻게 읽는다. 1. 문제만 봐도 제시문을 어떻게 파악한다.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쓴다. 라는 것을 체계별로 유형별로 나눠서 딱 요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강의 교재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심플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강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논술을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크게 무리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로 강의를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요. 두 번째 교재는 이제 지독제독이라고 해서 14년간 논술 제시문들을 같은 유형별로 묶어서 같은 제재로 묶여서 이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현장 강의에는 이때 겨울에는 이걸 과제로 써 요약해 오면 요약해 준 거를 첨삭하는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요약해 보고 그런 다음에 요약 샘플이 올라가니까 정답이 그걸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검토해 보면 됩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단계는 이제 2025년 기출과 26년 모의논술 이거부터 업로드가 될 거고요. 우리 뭐 여기는 수능 전 대학들이 미리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출이랑 모의 논술은 이렇게 이 현장 강의에서 하는 거거든요. 실전으로 와서 쓰고 2시간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첨삭을 해드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혼자 할 경우 반드시 논술은 앞에서 이 강의 이거는 인강으로 죽으라고 반복해서 듣고요. 이걸 여기를 듣는 방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실전 쓰기를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오프라인 학원에 안 왔을 경우는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 쓰고 강의를 반드시 똑같이 보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쓴 거를 강의를 토대로 첨삭하면서 아 뭐가 틀렸구나 라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반드시 오프라인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죠. 이렇게 수능 후 시험 대학들도 다 다뤄주거든요. 저는 아마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책 걸로 업로드 되니까 그 업로드 되는 걸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인호 논리 논술과 함께라면 합격이 쉬워집니다. 반드시 합격해 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하고도 다른 이유가 지금처럼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뜻풀이를 하지 않는다. 정답을 관통하는 논리를 설명한다. 그래서 제 국어 수업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논술을 같이 듣는데, 그래서 논술이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세요. 내신이나 수능보다 훨씬 쉽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대학을 바꿔줄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